벌써 10화. 아직도 10화네요. 아, 학생 여러분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언제 하냐 도대체.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바빠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횟수로 벌써 3년째예요. 그렇죠. 네. 아, 아주 역사가 유구한 부글부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얼쌤이 학교를 예. 찾으셨어요. 네. 얼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니까 취지에 맞게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간식 챙겨주고 청소하고 아우, 네. 밥하고 아주 네, 바람직한 육아휴직 생활을 네. 육아휴직은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4시 반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그런지 중학생들하고 육아휴직 얘기하고 계시나요? 어, 생활의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바로 부미호 식당입니다. 제목이 예사롭지 않죠? 아니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 있잖아요. 내 살이 내 나. 그것도 좀 떠오르고요. 구미호가 우리 옛 설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중심 소재예요. 그리고 현재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변형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구미호 식당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 어떤 작가님이 쓰셨는지 얼쌤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을 쓰신 박현숙 작가님은 수상한 아파트, 수상한 기차역 이런 수상한 시리즈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할 구미호 식당 그 다음에 이 2편 있잖아요. 저세상 편의점 이런. 저세상 오디션입니다. 아 저세상 오디션 수상한 편의점을 쓰셨어요. 아, 야, 예.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이해합니다. 네, 네. 그렇죠. 적응이 덜 됐어요. 네. 아무튼 거의 한 100편 가까이를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많이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구미호 식당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왕도영이야. 좀 늙어 보이지만 이래봬도 15살이야. 나는 가장 친한 친구 수찬이네 치킨 배달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근데 죽는 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나는 어차피 살아도 전혀 즐겁지가 않았거든. 안녕, 난 이민석이야. 아주 잘 나가는 셰프였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람을 따라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건 말할 수 없어. 안녕, 반가워. 나는 서우야. 천년 묵은 여우. 사람들은 나를 구미호라고 부르지. 너흰 죽었어. 이제 끝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알아? 사람이 사망 진단을 받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저 망각의 강을 건너기 전엔 말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해줄게. 45일 동안 다시 살 수 있다니까. 단 조건이 있어. 너희들의 피를 좀 나눠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피가 필요해. 천 명의 피를 모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는 거야. 자, 나에게 피를 줄 수 있어? 나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아. 나의 가족인 할머니와 형은 나의 죽음에 별로 슬퍼하지 않았을걸? 형은 나를 얼마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할머니도 나를 엄청 구박했다고. 나는 2승에 내려가서 마무리할 일도 없고 할머니와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죽음은 갑작스러운 거잖아. 아니야,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피를 줄게. 49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아. 나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도영아, 우리 다시 돌아가자. 개똥밭에 굴러도 2승이 더 낫다잖아. 서우야, 내 피를 줄게. 나를 다시 2승으로 돌려보내줘. 좋은 결정이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집으로는 못 가. 얼굴도 바뀔 거고. 49일 동안 내가 정해준 곳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약속 지킬 수 있지? 오케이. 그럼 49일 동안 너희들이 지낼 곳은 바로 구미호 식당이야. 이 구미호 식당을 이미 읽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이 작품을 좋아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작품은 설정이 매우 재밌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는데 자기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돼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민석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에 대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그런 설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민석이 작품 중에서 만든 음식이 크림 말랑이죠. 아, 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걸 보면서 먹어보고 싶다. 크림 말랑이 어떤 음식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과연 이민석의 그녀는 크림 말랑 소문을 듣고 이 구미호 식당을 찾아오게 되는. 네, 그거는... 그건 네, 책으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이민석과 왕도영이라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이 왕도영과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고요. 이민석과 이민석의 그녀, 아, 좀 슬프면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제가 도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15살로 나오셨죠? 네, 그렇죠. 15살입니다. 배출했습니다. 어쨌든 도영이라는 캐릭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도 그 수찬이의 그 스쿠터 그 다음에 수찬이를 걱정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았다는 말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네. 도영이도 그렇고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생생한 캐릭터가 많은데 도영이 형 왕도수, 왕도수도 되게 재밌잖아요. 이름이 왕도수 맞나요? 왕제수 아닌가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도영이를 킹밖에 안 한 킹제수죠. 킹제수. 이 작품의 설정이 죽은 사람이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딱 질문 받자마자는 그냥 딸에 대한 시간들이 가장 생각이 먼저 날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미리 죽을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제 아들도 떠오를 것 같고 배우자분들은 안 만나실 생각인가 봐요. 아니요, 만나고 싶어요. 급수술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걸 안 봅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 작품에 나오는 이민석은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만나고 싶어요.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랑 때문인 거죠. 그리고 도영이도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가족을 만나고 묵은 감정을 조금씩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죽으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살아있을 때 일을 마무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왜 이런 설정을 하게 됐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설정이 굉장히 좋고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흐르고 인물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독특하고 이렇게 통통 튀어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을 차례죠. 네, 그래서 그 도영과 민석이 49일 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아나나요? 그건 책을 읽어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책 속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제가 선생님으로 보이나요? 안녕. 안녕.